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제주도에서 장어 구멍치기를 하러 왔는데요. 야,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하고, 근데 이게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민물 기소 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장어 청년업입니다. 야, 오늘 왜 한탄강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어 구멍치기 미쳐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야, 최근에 장어 구멍치기로 진짜 드렁어리 잡고 메기 잡고. 그쵸. 야, 오늘 요즘에 흐름이 좋아요. 아, 이게 좀 중독인 것 같아요. 여기 손맛 좋아요? 예, 이거를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심해가지고. 아, 누구야? 장어한테 연락 왔어요? 네, 있대요 지금. 아, 빨리 오래요? 빨리 오래요 지금. 물줌이 됐대요. 네, 그러면 오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원래는 말지렁이? 청지렁이?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팔더라고요. 제주도는 안 팔아요. 네. 오, 이거 큰데. 오, 여기 겁나 커. 이거 쓰세요. 네. 아, 근데 물더라고요. 물어요? 네. 원래 청지렁이나.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개지렁이를 꼈고 이거를 이제 구멍에 이제 쑤시면서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으면 그때 바늘을 넣어서 잡는 거거든요.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쪽 올라가 볼게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가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구멍이 이게 군데군데 나 있거든요. 이런데 장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데를 이렇게 미끼를 쭉 넣어가지고 차는 겁니다. 근데 구멍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 오, 구멍 있다.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아, 깊숙하진 않네. 자, 저희가 결국엔 찾은 결과, 여기가 물이 좀 깊고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야,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구멍을 찾아야 돼. 뭔가 느낌이 좋은데? 와,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뭔가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만 초록색 없는데? 네, 맞아요. 오, 깊숙하다. 여기만 깨끗한 거 봐서는 장어나 뭐 참깨 이런 애들이 들어갈 때 이걸 헤집은 것 같거든요, 여기 근처를. 아, 근데 구멍이 없는데? 오, 여기 장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장어 있어요? 오, 장어 꼬리 봤는데? 진심! 여기 장어 한 마리 있어요. 잠깐만요. 있었어. 얘가 이렇게 찌르니까 얘가 이렇게 헤엄치다가 갑자기 꼬리가 나왔는데 진짜 있어요. 진짜. 근데 한 커봤자 30, 40 될 것 같은데 엄청 크진 않았는데 꼬리만 봤거든요. 꼬리 한 5, 6cm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아, 근데 안 찍혔어. 나 안 찍고 그냥 찌르고 있다가 여기가 하얗길래 여기 네. 보이면 하얗잖아요. 네. 찔렀는데 여기 있어요. 진짜. 오자마자 발견했어요. 진짜. 진짜 있습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근데 얘가 제가 찌르니까는 이게 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움직였거든요. 저기 간 거 봤죠? 아, 근데 크진 않다, 맞죠? 있죠? 네, 있어. 야, 보셨어요, 여러분? 아, 근데 얘 지금 놀라가지고 놀라서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요.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위로 걷어쳐 잡을까요? 그러니까요. 구멍치기에서 맨손잡이, 왼손치기. 이 돌을 하나 제가 뺄게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열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열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아, 근데 얘 안 잡힐 것 같아요. 얘 지금 되게 무서워하는 상태여가지고 그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야, 이거 제대로 못 잡으니까 지금 놀라가지고 얘가 지금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야, 이거 콘크리트 아래 있네. 푹 당겨요? 저 멀리 있을게요. 뭐야? 어디 갔어? 그렇게 없어. 여기. 이거를 보면, 근데 이거 좀 짧다. 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공 구조물에 장어 입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해도 되겠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선은 장어 입질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장어를 한번 보기는 했지만은 여기가 너무 예민하고 포인트가 좀 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그래도 좀 확률이 좋다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 오자마자 어떤 녀석이 제 갯지렁이를 빨고 들어갔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있었는데 보이시죠? 여기 탕물이라는 거. 아, 뭔가 느낌 좋죠? 이런 데다가 아래다가 구멍이 있으면 넣어봅니다. 여기 구멍 있다. 오, 깊다. 깊어. 여기 개 있다. 뺏겼어. 개 있어요, 개. 자, 구멍치기. 근데 구멍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오, 여기 뭐 나왔는데? 오, 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 개다. 뺏겼어, 이씨. 자, 여러분, 장어는 못 잡았지만 저희 밥 먹고 또 이제 초고수분이 오신다 하셔서 그 합류해서 장어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초고수분을 모신다 했잖아요. 야, 이 새벽에까지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생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장어를 보러 오셨다고요? 아까 장어 꼬리는 한번 봤는데. 아, 그렇구나. 아. 장어 보려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장어 네. 아주 그냥 와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유, 좋습니다. 네. 아, 저희 지금 새벽 1시 반이거든요? 그러네, 1시 반이네. 네. 그래서 꼬리만 보이기도 해. 아, 이게 아까 왔던 포인트에 장어 여기 진짜 많은 곳이구나. 진짜로? 기다려. 오, 진짜. 장어 발견. 오. 몇 그램이에요? 300g. 여기 들어갔거든요. 예? 이쪽에 들어갔어. 들어갔다고요? 어, 나는 왜 안 보이지? 이 돌, 이 돌로 들어갔어. 그럼 돌을 발로 해가지고 올릴까요? 진짜 오자자 뭐 오자. 진짜인데? 아니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어? 진짜 봤어. 제가 카메라에 담겼어요. 던졌어? 일단 됐어. 어, 있었는데 진짜 있었는데? 어, 아 뭔가 이상한데? 진짜 거짓말. 진짜. 어, 뭔가 이상한데? 어부인생 걸고. 진짜 있구나. 어부인생 거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 태어나가지고. 자, 여기가 여러분들 낮에 구멍치기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입질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지금 장어를 한 마리 발견을 했어요. 오, 얘 보고 있다. 오, 깜짝이야. 여기 여러분 여기 기수잖아요. 아, 여기 기수에서 복섬이 있네. 복섬.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일명 쫄복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저한테 자꾸 달려드네요. 귀여워. 저렇게 작지만 복어는 복어여서 독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수심이 여기는 딱 낮아져서 딱 좋다. 장어 있으면은 족대질하기 딱 좋아요. 오, 장어기. 한 번도 못 봤지? 뭐야, 장어다. 요거라도 좀 일단 먼저 봐. 오, 귀엽다. 미꾸라지, 미꾸라지. 와, 오, 장어 잡았어요. 뛰어본다. 와. 뛰어보죠, 장어. 요. 물었어요? 요 녀석 나 물고 갔어. 아, 나는 머리가 낀 줄 알고 저 빼주려고 왔는데 반대가. 아, 웃기네 이제. 요건 아까보다 커요. 와, 여러분 처음으로 잘 발견했어요. 요거 한 40? 35? 여기. 장어. 아까보다 업그레이드판. 아까 이거보다 컸어? 어, 이거보다 컸죠. 아유, 아유. 왔던 거 이거보다 컸어? 진짜 컸어. 도망갔어요? 아, 근데 어차피 요거 금지체장 있지 않나요? 금지체장 45cm라 네, 저거 한 40 정도 돼 보이는 거라. 아, 여러분 장어가 야행성이래요. 그래서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러 나온 거라고 합니다. 신기방기. 저기 있다. 보여. 진짜. 커요? 아까 걔 아닌가? 아까 걔보다 큰 거 같아. 이 돌 여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여기 가자. 크다. 안 돼. 너무 거기로 큰 거. 야, 이게 장어 맞네. 저 오자마자 세 마리 봤어요. 오, 진짜 여기도 있네 장어. 근데 이거 보여요 여러분? 좀 작죠 근데? 네, 좀 작죠. 돌 옆에 보면 장어가 맞네. 아, 근데 여기서 구멍치기를 실패한 거라고? 얘가 너무. 아, 개가 많아서. 와, 이게 장어. 이 장어 보이시죠? 근데 좀 작아서 바로 패스. 야, 구멍치기 할 때는 진짜 한 마리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 야간에 나오니까 장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커봐야 40cm였는데 자, 그래도 어떤 친구가 잡힐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발견됐다. 들어갔어요? 저 속에 있거든? 저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기. 오, 거기 있다. 이거 어떻게 했지? 모르겠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지, 여기. 네. 사이즈 괜찮은데. 그나마 두툼했는데. 이게 돌 때문에 어려웠어. 아, 이게 엄청 빨리 도망가네. 이게 모래바닥에 있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인데. 자, 여러분들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아까 장어는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왜, 어디 있어요? 오, 저기 있다. 오, 크다. 잡나요? 잡아서 집에 가. 어, 저기 큰 돌 있어서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영롱하다. 오. 들었다. 오. 아직 안 들었어요?
제발. 잡았어. 오, 오, 우와, 끄다. 오, 오. 드디어 잡았다. 와, 와, 이거. 요거는 그 되겠다. 우와. 야. 와. 오, 물어요. 나는 물려가지고 트라우마 생기겠다, 이거. 와. 와, 크다. 와, 근데 힘이 장난이 아니다. 야. 와, 이거 안 잡힌다. 잠깐만. 우와. 와. 와, 육지에서 진짜 뱀처럼 다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뱀병하지. 어, 그렇구나. 야, 이거는 제보나 마나 금지시장 넘지. 네. 와, 대단합니다. 역시 이 정도야. 아까 장어 작은 애들도 엄청 많이 봤고 지금 심지어 이제 엄청 큰 애도 오자마자 잡았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연산은 이렇게 항상 누런 거예요? 하얀 애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색깔이 약간 근데 자, 그 양식은 완전 새하얗더라고. 아, 역시 딱 봐도 자연산 영롱하다? 영롱하다. 근데 여기다 잘 담아야 돼. 네, 넣을까요? 아, 물도 넣어야 되죠. 먼저 넣고 다 잠그고 누르면 돼. 오, 넣었어. 오, 뭐야? 나이스. 야, 제가 오늘 이거 3차 포인트까지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이 보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민물장어, 이 바로 뱀장어가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게 약간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뱀장어는 이제 산란을 할 때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바로 마리아나 해구에서 산란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수 지역에 가서 바다에 가기 전에 기수 지역에서 좀 약간 염도에 좀 적응을 하고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하고 다시 민물로 들어갈 때는 다시 기수에 와서 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바다 인근에서 이 기수 지역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와, 근데 여기가 미꾸라지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미꾸라지 소금 닿으면은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완전 민물인가 봐요. 기수가 아니라 여기부터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진짜 미꾸라지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아, 모기유충 아주 기가 막히게 먹어주겠구만. 잠깐만 잡아볼게요. 와, 미쳤어. 대박이다. 잠깐만 잡아볼게요. 와. 저렇게 처음 봤어. 네. 오. 와!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물리면 손 잘려요, 이거. 진짜. 와, 이렇게 엄청 처음 봤어. 와! 와, 진짜. 잠깐만. 얘 꽃게 아니야? 아, 무서워. 와. 육지로. 오, 난 한 건 했다.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예. 네. 진짜 크다. 와. 진짜 창어? 뱀이다. 뱀.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죽어 있는 거 밟았나 보다. 죽어 있었나 봐. 아, 나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왜 밟고 있어? 뱀까지. 쌍개. 아니, 거의 맹꼬르보 크랩이야. 와, 크기가 미쳤어요. 진짜 크다. 또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여기 뒤에 잡는데. 안 잡히던데. 이렇게. 와. 아, 무거워. 힘 장난 아니에요, 진짜. 1kg 아니야, 이거? 오, 진짜 1kg 나갈 것 같아. 어, 이게 맹그로브 크랩인데? 진짜 크다. 저 이거 털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오, 엄청 폭신폭신하다. 집게가 거의 맹그로브 크랩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쁘실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나저나 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거 유월목인가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밟아서 죽인 게 아니라 원래 줄고 있었는데 유월목이라 해서 독사입니다. 야, 여러분, 드디어 장어를 잡았습니다. 이게 처음 잡았거든요, 저는 생애 첫으로. 오, 진짜? 뭐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큰 애를 본 건 처음이에요. 워킹으로요, 워킹으로. 네, 와, 뱀장어는 뱀장어네. 영롱하네요, 진짜. 색깔이 말로 표현이 안 되도록 뭔가 좀 희면서도 좀 초록기가 있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무튼 그래요. 이 친구는 저기 멀리 있는 연천에 계신 채니 아빠님께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빨리 자러 가시죠. 4시가 될 것 같아. 4시 반이야. 4시 반이야, 4시 반. 아... 내가 그랬지, 오늘 밤새 할 거라고. 아, 감기야, 눈이.